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미국 국립암연구소도 인정한 마늘 제대로 잘 먹는 법입니다. 이 암하고 마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만큼 확실하게 항암의 효과가 입증된 식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마늘에 대해서 한것 같은데, 오늘 또 마늘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는 그만큼 이 마늘이 암 치료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식품이다. 그런데 이 마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이 마늘이 그 항종양 작용을 한다는 것이 최초로 보고된 것은 1957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깊은 항암 식품입니다. 그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정받아온 거예요. 또 동물을 이용한 화학 발암 실험은 1983년에 최초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수없이 많은 마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만큼 실험도 많았고 연구도 많았겠죠. 마늘 추출액과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황화합물의 종양세포 증식 억제 효과, 이식종양에 대한 항종양 효과, 화학 발암 동물 표본을 이용한 예방 효과, 유방암에 대한 예방 효과, 뭐 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암과 마늘의 그 관계에 대한 실험과 논문 연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아릴설파이드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늘 기름이 실험용 쥐의 피부암을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마늘을 그대로 먹을 때는 대장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마늘이 활성산소와 라디컬을 없애서 암 예방에 기여를 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앞으로 확인이 또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뭔가 이견이 없고 아주 확실하게 된 거는 이제 이 정도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계속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그 관계들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 마늘은요, S-아릴시스테인을 비롯한 수용성 황화합물과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특징적인 성분으로 하는 식품입니다. 일본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쓰이고 있는데 그 쓰인 기간이 4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위암이나 위궤양의 원인으로 보이는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마늘 성분이 억제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위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파일로리균의 증식으로 인해서 위암이 되는 거를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늘을 통해서 억제된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중국의 북경암연구소, 이두 개의 연구소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했는데, 1년간 마늘 1.5kg을 먹은 사람이 거의 먹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절반이나 낮았다라는 거죠. 이만큼 각종 연구를 통해서, 그것도 뭐 작은 연구소가 아니라 국립, 미국의 국립연구소, 이런 데서 다 이제 마늘의 그 효능, 그 암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고 항암하는 이 효과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늘 성분 중에서 암 억제 작용이 강한 성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릴서파이드류 그리고 S-아릴시스테인 이두 가지 성분인데요. 이두 가지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은 기름을 넣고 볶아야 합니다.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을 넣고 볶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거죠. 기름 속에 가열하면은 아릴서파이드류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늘 속에 있는 항암 성분이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면은 성분이 분해되거나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너무 막센 불에서 뭐 하지 말라, 야채를 굽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모순되는 얘기를 했더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굽거나 삶거나 뭐 찌거나 했을 때그 영양 성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과하면 안 좋다는 것을 뭐 정확히 몇분몇분 이렇게 확인된 실험도 있고, 확인돼서 책에 실린 실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건데, 이 마늘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 빻은 마늘, 그러니까 빻은 마늘은 100도씨 이하에서 1분에서 2분 정도를 이제 가열하는 건 괜찮다. 마늘을 얇게 썰거나 칼 등으로 다진 후에 잠시 방치해 두는 것도 이런 항암 성분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더라.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00도씨 이상에서 막 10분, 20분을 막 계속 끓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마늘의 항암력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00도씨에서 1, 2분 정도 기름에 볶아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성인 SRE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소주에 오랫동안 푹 담가놨더니 이 SRE 시스테인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주를 먹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수용성인 SRE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 좀 담가뒀더니, 이 소주에 담가놨더니 성분들이 우러나오더라. 이렇게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소주를 마신다 이러면은 그 알코올이 오히려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마늘. 저는 이제 생마늘을 많이 먹는데, 이 생마늘은 자극성이 굉장히 강하죠. 아린 맛도 강하고 매운맛도 강합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알리신 그리고 아릴설파이드류, 여기에는 세포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성으로 우리 몸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생마늘을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그래서 기름에 좀 볶아 먹는 게 독도 좀 중화시키고 그 항암 성분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섭취법이라는 거죠. 생마늘의 경우는 한쪽 정도, 이 정도 적당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한 다섯, 여섯 개 먹거든요, 아침 식사로.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전 이상이 없는 걸 봐서는 뭐 어떻게든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마늘 성분과 유방암 관련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한 곳에는 종양의 발생률이 81%였다. 전체 종양의 수는 26개가 나왔고요. 쥐한 마리당 종양의 수는 1.5개였다는 거죠. 숙성 마늘 추출액 같은 경우에는 종양 발생률이 19%. 전체 종양의 수는 5개였고, 쥐한 마리당 종양 수는 1.2개였다. SRE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종양 발생률이 47.6%였다. 전체 종양 수는 7개고, 쥐한 마리당 종양 수는 1.7개였다. 디아릴설파이드류는 이제 종양 발생률이 38.1%였다. 전체 종양 수는 9개였고, 쥐한 마리당 종양 수는 1.1개였다. 대조군 대비해서 발생률이 절반, 최소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죠.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 마늘은 정말 최고의 항암 식품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이라서 이 암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면역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암 발생률이 높죠. 그래서 이 마늘을 드시는데,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 날 것을 먹는 것보다 이왕 먹을 거면 볶아서 먹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구체적인 레시피를 제시를 해줘요. 어떻게 먹을 것이냐 했을 때 마늘 볶음밥을 제안을 해줍니다. 마늘을 빻아서 이제 기름에 살짝 볶아가지고 같이 밥을 넣고 볶아서 그 마늘 볶음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항암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좀 그렇게 먹으면은 마늘의 독한 맛도 좀 빠지고 맛있게 마늘 볶음밥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생마늘은 세포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먹지는 말자라고 이책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늘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마늘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렸었죠? 마늘에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뭐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다양한 책들에서 또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그 방면에 나왔을 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마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암 치료에,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